애기 쪽으로는 엄마 애기가 한 6살 될 때까지는 계속 병치료를 많이 하겠다 그러셔. 그리고 얘 뭐가 이렇게 자꾸 놀래 애가. 깜짝깜짝. 작은 거에도. 그러니까 애가 푹 못 자. 새벽에 좀 잘 깨요. 엄마를 보면서 지금 엄마 아빠가 아니고 얘가 먼저 들어오거든요. 아픈 걸로. 그래서 애가 간 질환 쪽으로 그리고 폐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. 네, 병원에서 알려줬는데 폐가 애기가 좀 호흡기 쪽이 예민하다고 그러세요.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얘가 잘 놀다가도 숨 쉬는 게 되게 버거워 애기가. 그래서 6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잘 지켜봐라 그래.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질병이다 그러거든 엄마. 금방 여기서 뭐 아기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네 집에 얘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래. 솔직히 태어나서 되게 막 내 잘못인가 싶고 엄마가 내가 어떻게 잘 이거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.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임신했을 때 잘못해서 아기가 이런 거야. 또 내가 애기 태어났을 때 관리를 잘못해줘서 이런 거야. 엄마가 마음의 짐이 되게 크다 그러셔. 맞아요 선생님. 근데 엄마 잘못 아니니 그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셔.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앉아있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집에서 멍하니 애만 바라봐도 엄마가 눈물이 난다 그래. 선생님 보면 안 할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엄마가 이걸 꾹꾹 참고 가고 있고 내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시댁에도 눈치가 보여. 엄마가 우리 기준님 그 눈치 때문에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얘기해야 될 것도 내 탓인 것 같아서 우리 기준님이 입을 꾹 다물고 산다 그래 지금. 맞습니다. 그 엄마 우울증 들어있어요 우리 네. 기준님. 이 애기 놓으면서 엄마가 애기가 우리한테 기쁨이었는데 근데 애기가 아프면서 우리 기준님이 우울증이 들어왔어. 근데 하니 얘기를. 근데 우리 기준님 마음부터 추스리고 우리 기준님이 내가 산후조리도 그렇게 못했다 그러셔. 애기 아픈 바람에 그 내 몸을 돌보지 못했대. 우리 기준님 허리도 아프고요. 무릎 쪽으로 해서 관절 쪽으로 해서 질병이 들어와요 지금. 네, 그래서 요즘 어깨 이쪽으로 해서 계속 침 맞으러 다녀요. 그래서 이거 내가 잘 몸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러셔.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신경정신과 그런 데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물론 선생님한테도 좀 상담 받아보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병원을 알아봤거든요. 네. 근데 얘 크게 엄마 병원에서도 어떤 질병이다 딱 질병이 안 나온다 그러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엄마가 더 애가 타고 피가 말라. 병명이 안 나오니까 뭐라도 나오면 뭐라도 하겠는데 네. 그게 아니다 보니 엄마가 더 애가 타.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하고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게 보여. 우리 기주님이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으면서도 한 번씩은 꼭 삐그덕거려. 말 이쁘게 안 해. 네. 우리 기주님이 내가 서운한 게 있고 내가 참고 있다 보니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안 한다 그러셔. 근데 우리 대주님도 나도 일하고 왔고 힘든데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모든 초점이 우리 기주님이 애기한테로 맞춰져 있다 보니 우리 대주님 신경을 잘 안 써.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도 나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물론 애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도 나한테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대주님도 약간 겉으로 도는 게 있다 그러셔.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성격이 지금 뭐 직장 다니세요 아니면 사업하세요? 회사 다녀요. 회사 다녀? 네. 회사보다는 이분도 지금 내가 뭔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셔. 이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. 내가 개인 사업이나 내 거 뭐 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거든.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혼자서 뭔가 시작해서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하시니 지금은 안 돼요. 그래서 내년까지는 꼭 참고 있다가 그 이후에 움직이셔야 해요. 지금 그닥 뭐 회사 다니고 있지만
그닥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래 지금. 맞습니다. 집에서. 네. 궁금한 거. 궁금한 거. 그냥 저는 이제 애기 앞 제가 선생님 사실은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. 엄마 애기 지운 거 있죠? 아니 지운 건 없는데 결혼이 처음이 아니라서. 그래서 그랬구나. 애기 또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엄마 그 전에 사람하고 애기 지운 거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예, 애도 안 생기기도 했고 별로 그 전 사람하고는 그 전 사람이 이제 딴 사람이 이제 너무 어린 여자고 엄마가 네. 잘 지켜야 두 번에서 끝나요. 지금 여기서 엄마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. 그러다 보면 엄마 두 번도 깨진다 그러셔. 지켜야지. 응. 근데 그 지키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꽉 붙잡고 있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. 내가 가끔씩 막 폭발을 해. 맞아요. 응.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폭발을 한다 그러셔. 그러니 우리 기주가 이 끝내고 싶지 않으면 말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고 조금은 내 몸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잘해주려고 다가오는데도 탁 치는 게 있어. 이렇게 싫을 좋아. 때가 있더라고요. 응. 그러다 보니 자꾸 부딪힘이 생겨.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가 더 힘들어져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아, 좀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감독님한테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절에 갔다 오면 좀 편하더라고요. 돈이나 엄마 어디다 이렇게 명을 팔아주세요. 명이 짧아요, 애기가. 이것도 명이 짧다 보니 아기를 이렇게 무당집에 팔아서 수양 자손으로 팔아주세요. 그래서 계속 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빌어갈 수 있도록 얘는 빌어가야 돼 아기. 얘가 이 병이 위에서 내려오는 병이다 보니 얘는 빌어가야 되는 자손이에요. 그러면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초를 킨다던가 그렇게.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명딸이 자손이라고 해서 그거 이따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궁금한 게 뭐야? 애기 안 아프고 건강하게 크는 거라 이제 애기 아빠 잘 풀렸으면 하는 거죠. 애기 아빠는 엄마 내년까지는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. 아 사업이나 뭐 그런 거.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이동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자꾸 마음이 자꾸 산란해 우리 대주님이. 그래서 뭐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해. 근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은. 그러니 우리 기주님이 잘 다독거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냥 올 내년까지만 좀 잘 넘겨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